사람들이 비웃을 때 일단 쉬웠고요. 그리고 원동력 그냥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음악만 하면서 살 수가 없다면 어떻게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잊지 않는 거다. 잊지 않으면 언제든 늦지 않는다. 아무도 없을 때? 애초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돼요. 물론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인데,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무슨 일이 자기한테 닥쳐서 힘들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혼자 아프면 아픔 겪고 이겨내면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네. 사람은 또 운 좋게도 망각의 동물입니다. 지나면 잊혀지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just let it flow. Let it flow.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화 맞습니다. 저도 저의 옛날 어릴 적 그때 사랑했던 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얘기를 썼고, 재진이도 마찬가지로 웃기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가사는 되게 뭔가 저한테 뭔가 그때 상황을 정말 진하게 썼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곡인데, 제가 좀 나쁜 남자였던 것 같아요. 행복하려. 저 개인적으로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것도 비추고, 연인에서 친구가 되는 것도 비추합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친구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또 연인이 돼서 헤어질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구는 웬만해서는 또 더 오래 갈 수 있고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냥 친구는 친구로 지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멘탈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멘탈 센 사람이 강한 거고 진짜 오래 가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멘탈도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멘탈이라는 거는 몸에서부터 뭔가 이 기운이 있고 이래야지 이 멘탈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맞아. 그리고 일단 또 휴식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뇌는 잠들 때도 그렇고 죽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쉬어주는 게, 휴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막 뭔가 스트레스랑 일이랑 막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한 며칠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좀 힐링 될 수 있는 노래나 그냥 좀 조용하게 있어요. 파이팅 하시고요. 또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시면 좋은 일이 또 분명히 올 거예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 자신에 대한 의심, 자신에 대한 의문은 저희도 지금도 갖고 있는 고민이고요. 이런 고민을 계속 친구처럼, 네, 앞으로 음악을 하신다면 계속 가지고 같이 가야 할 그런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 자신감. 용기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자기 자신을, 지금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실력 없는 자기 자신을 진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무대에 올라갈 때, 그리고 뭐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뭐 더 용기가 있고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자신에 대해서도 가사를 써보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풀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사를 써보고 풀어보고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글쎄요, 재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다섯 마디 정도는 숨 안 쉬고 이렇게 맵메이킹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섯 마디면 대충 약간 그 트랩 다섯 마디였기 때문에 15초?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사실 에너지가 아니면 포커스가 사실 좀 분산이 되거나 그러면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간절히 원하고 그거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다면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베스트는 이제 뭔가 하나에 올인해가지고 포커스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믿는 입장이라서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서 서서히 조금씩 이제 올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사실 되게 내고 싶어요. 내고 싶고요.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허니패밀리 곡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이 지금 다 각자 다 따로 생활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허니패밀리가 뭉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다시 뭉친다면 그때 작업할 첫 작품은 랩교로 하겠습니다. 랩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에요. 왜냐면 디길이 형이랑 주라, 명호 형, 우리 넷이 처음엔 저희 넷밖에 없었거든요. 랩교 1막을 저희가 처음 녹음한 곡이어서 애착이 진짜 많이 가는 곡인데, 근데 이거는 다시 재편곡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 4명 다 원래 음악 색깔도 좀 약간 고집이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기억 속으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 이미지로 그냥 남아있는 게.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면은 뭐 일단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마음을 비우셔야 되고 요즘 잘 돌아다니시고 잘 확인하시면 공짜품 많으니까 일단 그거 쓰시고.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네, 음악은 요번에 너희 바 때문에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그동안 제가 12년 동안 아예 음악을, 저는 일반인으로 회사원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출연을 하면서 옛 친구들 다시 만나서 힘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다시 자신감이 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뭐 앞으로 계속 아마 활동은 할 것 같아요. Music Network, Mnet.